한국인의 위장을 탄탄하게 비타민 U와 칼륨이 풍부한 건강채소 양배추. 양배추 한 통 안에 든 독특한 우리 가족 건강 비법이 공개된다. 상식파괴 상상초월 쉽게 구해서 다양하게 실천하는 양배추 건강법. 시청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SOS 무료건강진단. 자신의 체질을 제대로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목소리를 이용한 사상체질 감별법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의 견닐입니다. 이번 주에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는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글쎄요. 이분은 어떨까요? 박범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뭐 사실 이번 휴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듯이 집에서 시원하게 저희 그 건강식 모기를 보면서 예, 여름 건강식 먹고 여름날 계획입니다. 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지치시고 또 이 무더위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여름 건강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서양에서는 요구르트와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양배추 이게 3대의 건강식이라고 합니다. 네, 양배추 말씀하실까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왜 야구 경기 도중에 이 투수 모자 속에서 양배추가 떨어졌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 그 투수가 열을 식히기 위해서 양배추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됐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로 아주 건강함을 지키는 주부님 모셨습니다. 김하연 주부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양배추의 효능과 또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한의학 박사 이광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양배추로 건강함을 지킨다. 많은 분들이 좀... 네,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부님께서는 양배추 아주 예찬론자시고 많이 하세요. 네. 일주일에 양배추 몇 통 정도 드세요? 일주일에 보통 10통 이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통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장을 볼 때도 양배추를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양배추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네. 아, 제가 이제 소화장애가 생기면서부터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쓰리고 속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여드름까지 생겼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도 이제 속 쓰림이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주변에서 양배추가 좋다고 해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먹고도 바르기도 했는데 네.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우 정말 지금 뭐 너무 좋다라고 극찬을 해주시는데 원장님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양배추 약간 좀 허여멀건한 채소가 녹황색 채소에 비해서는 조금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좋은 건지 이게 어디에 좋은 건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양배추는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그런 채소죠. 우리 한방에서는 감남이라는 이름으로 양배추를 불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배추가 서양에서는 이제 3대 장수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양배추의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그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양배추 하루에 220g 정도를 먹게 되면은 성인들이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C를 다 섭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양배추에는 유일하게 항궤양작용이 뛰어난 비타민U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항궤양작용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위궤양이랄지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것을 없애주는데 양배추처럼 좋은 채소가 없다고 할 정도로 네. 양배추는 궤양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노화의 과정을 신장 기능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보는데 바로 이 양배추가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신장과 관련 있는 뇌랄지 근육 뼈, 관절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능이 있는 채소입니다. 양배추와 인연이 된 우리 김하연 주부님이 영양 만점에 양배추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김하연 주부의 보금자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부터 여는데 냉장고 안에 가득한 양배추
사시사철 준비해두고 먹는 채소라고? 이걸 언제 다 드세요? 아, 저랑 제 남편이 양배추를 좋아해서 이 정도는 금세 없어지거든요. 1년 전 속도 더부룩하고 밥맛도 없는 소화불량 증세를 보이던 김아얀 주부. 하지만 위장장애를 겪는 것은 주부만이 아니었다. 퇴근한 남편 배를 잡고 들어오는데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속쓰리네. 잦은 회식으로 술자리가 많던 남편. 속쓰림으로 인해 고생이 많았다는데 통기 답답해서 병원까지 가봤는데요. 위장장애 같은 게 이제 내시경이나 그런 걸로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남편 속쓰림은 점점 심해지고 저는 이제 변비까지 생겨서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고민이 많았는데 주변에서 양배추를 권해주더라고요. 가족을 위한 김아얀 집의 특급 처방, 바로 양배추. 1년 전부터 꾸준히 양배추를 먹어 위장장애를 해소했다고. 그 비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은 버리는 양배추 바깥 잎과 심을 물에 씻는다? 그것도 사용하세요? 이 좋은 걸 왜 버려요? 바깥 쪽이 녹색 부분하고 안에 하얀색 심이 양배추 균에 가장 영양가가 많은 부분이에요. 영양가 많은 바깥 잎과 심을 이용한 양배추즙 만들어볼까요? 양배추의 바깥 잎과 심을 믹서에 넣는다. 양배추의 비린 냄새를 잡아줄 토마토, 당근, 부드러운 요구르트를 함께 넣어 갈아주는데 하루 한 잔의 양배추즙은 위 건강에 좋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 양배추가 좀 차가운 성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위험이 있으니까 처음에 조금씩 드시고 전체 양을 늘려가지고 드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만들고 나서 바로 먹어야 영양과 맛이 변하지 않는다. 아침마다 부부가 꼭 챙겨 먹는 양배추즙 어떠세요? 맛도 좋고 일단 속이 많이 편안해져서 아침에 좀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속 편한 우리 가족 양배추 건강식 알아볼까요? 부엌에서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김아얀 주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네, 어젯밤에 저희 남편 술을 먹고 들어와서요. 지금 해장 음식 만들고 있어요. 아니, 이 빨간 국물이 남편의 해장식? 속이 더 쓰릴 것 같은데 이 음식의 정체 밝혀주실래요? 이게 바로 우리 남편의 해장 음식 양배추 스프예요. 그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감자와 양파, 당근,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 브로콜리와 오늘의 주인공 양배추를 먹기 좋게 썰어서 준비. 이제 만들어 봅시다. 토마토 케첩 5큰술과 밀가루 3큰술을 잘 섞어 소스를 만든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만들어둔 소스를 넣고 볶아준다. 볶은 소스에 감자와 당근, 양파를 넣고 잘 저어가며 볶다가 재료가 익었을 즈음 당육수와 양배추를 넣고 뭉근하게 끓인다. 비타민C 파괴를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넣어 살짝 끓여준 뒤 후추와 소금으로 간하면 양배추 스프 완성! 비타민C가 풍부하고 저칼로리 양배추 스프. 숙취